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부채, 그죠? 거기 25번이네, 그죠? 부채 부분. 예, 25번 오늘 부채. 요 부채에서는 두 가지죠, 그죠? 충당 부채, 우발 부채, 그리고 사채, 그죠? 알려보죠. 충당 부채, 우발 부채, 사채다. 우리가 요 효익이, 효익은 돈이죠, 그죠? 돈이 효익이, 그죠? 유출 가능성. 유출 가능성이 높다. 또, 금액 측정이 가능하다. 둘다 가능하면은 여기 부채죠, 그죠? 부채. 이걸 우리는 부채로 인식한다. 이걸 여기서는 우리가 충당 부채다. 그죠? 충당 부채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출 가능성이 낮거나, 측정이 가능하지 않다 하면은 이거는 주석. 요거는 요러면 이제 본문 표시하죠, 그죠? 본문에 표시하는 것은 부채. 요거는 주석 표시입니다. 주석, 그죠? 밑에 메모. 요거 우리가 우발 부채. 알겠죠, 그죠? 요 뭐야? 요런 게 이제 그 프린트 12쪽 오른쪽 보면 제일 위에 그 나와 있죠, 그죠? 그 이, 뭐, 교재도 나와 있고, 그대로 다 나와 있는 표시인데, 작년에 이대로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유출 가능성이 높다. 충당, 측정 가능하다. 하면 본문 표시다. 부채. 바로 그 50번 문제 볼게요. 50번 한번 보세요. 뭐, 사천은 우리 이따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고, 그 50번, 충당 부채 인식 요건과 거리가 먼 것.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맞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금액을 신에게 추정할 수 없더라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고. 4번을 보면은 가능성이 높다, 그죠? 유출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는 뭐죠? 금액의 말하면은 추정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죠, 그죠? 요거 아는 게 요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요쪽에 와 있는 게 뭐죠? 부채, 우발 부채다, 그죠? 추석. 뭐 4번 틀렸죠? 당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맞다, 그죠? 그 51번은 우리 그 AS 문제고, 52번은 경품 문제입니다. 51번은 AS 많이 해왔던 거죠, 그죠? 그 AS는 1차 연도에 1%, 2차와 3차에 2%씩이니까 총 5%다, 그죠? 그러면은 1년도에 5% 하면은 400만 원에 5% 20만 원이죠. 예상 금액이 20만 원인데 실제 지출 금액은 18만 원 나갔고, 2년도에는 600만 원에 5% 하면은 30만 원이죠. 실제 지출 금액은 25만 원. 3년도에 800만 원에 5% 하면은 40만 원입니다. 그죠? 40만 원인데 50만 원이 나갔다. 잔액 얼마 남아 있느냐 이거죠. 그죠? 얼마 남아있느냐. 이거 우리가 차례대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요 잔액이 뭘까요? 요게 바로 충당부채죠, 그죠? 우리가 충당부채를 설정했다가 지출됐다가 지금 남아있는 잔액 얼마고, 이 말, 그죠? 요거 잔액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 충당부채 문제죠. AS. 제품보증 충당부채.
그럼 20만 원에서 18만 원 나갔으니까 잔액 2만 원 남아 있네. 그죠? 2만 원 남아 있는데 다시 또 30만 원 설정했죠. 그럼 결국 얼마죠? 32만 원 있잖아. 32만 원 중에서 요돈 나갔죠. 얼마 남았죠? 7만 원 남아 있네. 그죠? 7만 원 남아 있잖아. 요 7만 원에서 다시 또 40만 원 충당금 그죠? 설정했으니까 47만 있죠. 47만 원인데 돈이 50만 원 나가 버렸다. 그죠? 충당금이 얼마? 없어져 버리지 뭐. 제로잖아. 그죠? 충당 부채는 제로인데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보증비 설정 금액은 3년도에 40만 원이잖아. 그죠? 40만 원인데 40만 원 요거 설정했잖아. 그죠? 제품 보증비를 우리가 3년도에 설정해 40만 원인데 지금 충당금 지출에 50만 원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생겼잖아. 부족분은 뭐라 해야 되죠? 보증비.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 이거 부족분 얼마? 3만 원이죠. 그러면은 보증비 물으면은 요거 합계입니다. 43만 원이고 충당 부채 얼마냐면은 제로. 그죠? 제로잖아. 답이다. 그죠? 그 지금 묻는 게 뭘 묻죠? 보증비 물었잖아. 그죠? 정답 얼마? 43만 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거 묻는 게 말하면은 회계학 즉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주로 요걸 물어보고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요거 물어봐요. 요거. 이거 묻는 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험에 요거 물어봐요. 요거.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우리 시험에는 요거 물어봤어요. 요거. 요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보증비 물으면은 요거요. 요금액에다가 돈이 모자라는 것도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 그죠? 그 3만 원 모자라는 거 하고 합산이 얼마? 43만 원이다. 다음 52번. 근데 요거는 알겠죠? 그죠? 요거는 확실하게 놔놓고. 예. 다음에 52번은 경품비네. 그죠? 우리가 경품을 예상하고 얼마 예상하고 그 중에 얼마 돈이 나갔다. 그죠? 요거 빼고 나면은 앞으로 나갈 돈이죠. 내년에 또 추가 나갈 거 얼마고 요거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지금 경기 백화점이 매출액 1,000원당 경품권 한 매를 제공하고 있다. 15매를 가져오면은 식기 한 세트를 주고 있다. 선물. 이 식기는 한 세트에 2,000원짜리고 경기백화점은 매출액이 45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액 1,000원당 경품을 하나 주니까 45만 원씩 팔았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경품권 몇 개 주는 거죠? 그렇지. 450매 주지. 그죠? 1,000원 빼줘야 되니까 요거 15장 가져오면은 경품권 15장 가져오면 선물 하나 준다 그랬습니다. 식기 한 세트, 그죠? 요거 15장에 식기 하나 나가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물은 30개 나가죠? 총 나갈 거. 15개 하나 나가니까. 그런데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과거 경험에 의하면 몇 프로 오더라? 60% 오더라, 이 말이잖아. 그죠? 60%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총 선물은 18개 나가겠네. 그죠? 18개. 그렇잖아. 그죠? 18개. 요 60%가 나간다 그랬어요. 60%잖아. 그럼 금년에 우리가 이런 판촉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실제 선물이 나간 걸 빼줘야 되잖아. 그죠? 실제 나간 건 몇 개죠? 실제 경품권 회수 수량은 몇 개? 150매 나와 있네. 요게 들어왔다는 거는 요 선물 나갔다 이 말이잖아. 그죠? 150매 회수되었다는 거는 선물이 나갔다. 그럼 150매 회수되었으면은 요 150매 15매의 선물이 하나 나갔으니까 선물 몇 개 나갔을까요? 10개. 그죠? 10개 나갔겠지. 10개. 빼고 나니까 몇 개 남죠? 8개. 요 다 내년에 또 나가겠다. 그죠? 요게 예상되는 충당 부채. 알겠죠? 충당 부채다. 앞으로 나올 거잖아. 그죠? 한 개 얼마짜리죠? 선물이? 2,000원짜리. 얼마? 16,000원. 알겠죠? 요게 우리가 지금 충당 부채 잔액이다. 그죠? 요게 충당 부채 잔액 얼마고 한 개 2,000원짜리니까 16,000원.
16,000원이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경품 비가 얼마고 총 우리가 비용으로 예상한 건 얼마죠? 18개잖아. 한 개 얼마짜리? 2,000원짜리. 뭐 얼마? 36,000원. 알겠죠? 총 경품 비는 36,000원이고 남 그거 빼고 나니까 남아 있는 충당 부채는 얼마? 16,000원. 답은 몇 번? 2번이죠. 그죠? 자, 근데 이때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시험에 요거는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묻는만 전부 이거 뭐 이거 이거요. 요거만 시험에 나왔었고 그동안 요것도 요것만 시험에 나오고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는 나온 적이 아직 없다. 그런데 요런 게 이제 감정평가사나 세무사에서 요걸 물어봐요. 요거. 알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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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요거. 회계관리에서는 요거 물어보고. 우리 시험에 요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아, 요거 요거 위주로 알고 충당부채 물으면 요거다, 그죠? 비용을 물으면 요 전체 금액 이거요. 전체 금액, 보증비. 요거, 전체 금액을 말한다. 하나 더 보시고. 일단 요거 위주로 아시겠죠, 그죠? 다음 이제 넘어가면은 요 충당부채에서는 우리가 경품과 AS 두 문제다, 그죠? 핵심되는 거는. 그러나면은 이제 사채. 사채 부분이다, 사채. 이 사채는 우리가 뭐 워낙 계산 문제는 많이 해봤잖아, 그죠? 요 사채는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할인 발행. 그죠?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할증 발행.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하면 할인 발행이죠. 요거는 10원 빼야 되고, 할증 발행 경우는 더 하는 거다, 그죠? 요거는 할인 발행 알죠, 그죠? 요거는 액면 이하, 액면 이자가 낮을 때 할인 발행. 액면 이자가 높으면은 할증 발행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액면 이자가 높으면은 할증 발행,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낮으면은 할인 발행이고 높으면 할증 발행이다. 요걸 이제 우리 상가하잖아, 그죠? 요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가한다. 상가하는 방법이 금액을 똑같이 매년 5년이면 2원씩 들어가는 걸 우리는 증액법이라 한다. 그게 법에서 인정 안 하죠, 그죠? 우리가 하는 건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그거는 이제 요 2원씩 빼는 게 아니고 1원, 1.5, 2, 2.5, 3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거, 그죠? 점점 커지죠. 요걸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다 합니다. 요게 점점 줄어든다면, 요걸 우리가 떨어 상가한다 그러잖아, 그죠? 요걸 상가하게 되면, 요 금액, 즉, 요 장부 금액이다, 그죠? 요 금액, 장부 잔액은 점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이게 줄어들면 이게 커지겠지. 장부는 점점 커질 거고, 그죠? 마찬가지, 그죠? 요걸 우리가 상가한다, 그죠? 물론 방법은 똑같다, 그죠? 정액법이나 유해법 요걸 떨어 나간다면은, 요 금액, 요 장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겠지. 그죠? 작아지고, 요 금액이 작아진다면은, 여기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게 유효이자, 이자인데, 결과적으로 요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요게 일정하잖아. 그죠? 요것도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겠지, 뭐. 그죠? 이자도 커지고, 요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게 이자니까, 요 금액이 점점 감소하면 이자도 점점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가하면 장부나 이자는 점점 매년 증가하고 할증 발행 차금을 요걸 상가하면 장부와 이자는 점점 매년 뭐한다? 감소한다. 할인 발행 차금 상가이라는 거는 요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는 거는 비용이다, 그죠? 이자 비용이잖아, 그죠?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이자 비용이고 요거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은 할증이니까 이거는 뭐 이자 뭐다 수익이잖아, 수익, 그죠? 이자 수익이니까 비용이 발생되면은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감소할 거고 수익이 발생하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그렇죠, 그죠? 이익은 증가하겠죠, 그죠? 요게 말하면 사채 이론 문제.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54번 보세요. 54번.
사체를 할인 발행 자금 상가한다. 아, 할인 발행 나왔네. 할인 발행을 할인 발행은 이자 비용 비용이 생기면 이익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잔고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정답 4번. 그죠? 알겠죠? 55번도 마찬가지. 1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액면 이자율이 높다. 아니지. 액면 이자율이 낮을 때 할인 발행. 2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면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할증 발행 이쪽이잖아. 이자 비용은 매년 뭐한다? 감소한다.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에 할인 발행 자금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그죠? 증액법은 일정하고 유효이자율법은 매년 증가한다.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에 할인 발행 자금 상가액은 장부 잔액을 감소시킨다. 할인 발행 자금 요걸 할인 발행 자 요걸 상가하면은 장부는 뭐 한다? 증가한다. 다 틀렸잖아. 그죠? 전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5번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서 뺀다. 맞죠? 그죠? 자기 사채는 사채 상환이다. 맞네. 5번만 맞고 다 틀렸다. 그 54번과 55번은 사채 이론 문제 나왔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제일 답 찾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 기본은 이거다. 이거. 이거만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죠. 그죠?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53번, 56번 이런 이제 계산 문제. 뭐 많이 해 왔던 거잖아, 우리. 그죠? 예. 53번 한번 볼게요. 액면 50만 원짜리를 48만 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 액면 50만 원짜리를 액면 50만 원짜리를 발행했는데 48만 원에 발행했다. 요거 할인 발행이네. 그죠? 할인 발행이니까 그 차액은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자금 2만 원대고 요걸 우리는 상가에 나간다. 그죠? 빼나가죠. 그죠? 빼나가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유효 이자율법이니까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발행가에다가는 유효이자를 곱한다. 그죠? 예, 그러면 주어진 거 보세요. 보니까 액면 이자율은 7% 시장 이자율. 유효이자율은 10%다. 그죠? 요게 7%, 요게 10%네. 그러면 50만 원에 7% 하니까 3,500원이고, 요게 하니까 얼마? 4만, 아, 이게 3만 5천 원이네. 그죠? 예. 예, 문제 다시 볼게요. 48만에 발행, 뒤에 제가 안 봤습니다. 그죠? 사채 발행비가 얼마 있죠? 2만 원 있네. 그 발행비가 어떻게 되죠? 발행가에서 마이너스. 빼가 되잖아. 그죠? 그럼 발행가에 얼마? 46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사채 발행비 여기서 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 차이 얼마죠? 4만 원이죠. 알겠죠? 그죠? 여기 이제 10%라니까 얼마? 4만 6천 원. 여기에 7%라니까 3만 5천 원이다. 그럼 4만 6천 원에서 3만 5천 원 빼니까 얼마? 1만 천 원이죠. 그죠? 1만 천 원. 빼고 나면 얼마죠? 2만 9천 원 남았네. 그죠? 액면 50만 원짜리 요거 빼고 나니까 47만 천 원 나왔네. 요걸 상환했다. 갚아줬다 그랬습니다. 상환. 얼마에? 46만 5천에 상환했다. 그죠? 알았죠? 상환금액이 적네? 적으니까 이익 봤다. 얼마? 6천 원 이익 봤네. 사채 상환이 6천 원이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거기 보면 1년 후에 상환했지만은, 혹시 문제가 2년 후에 상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한 번 더 해줘야죠. 그죠? 한 번 더 계산. 알죠? 예. 다음 이번에는 56번 문제. 그 문제도 마찬가지 같은 문제. 그죠? 같은 모양이잖아. 사채 문제는 이겁니다. 알겠죠? 예, 나오면은 자 그럼 우리 많이 해왔던 거니까 또 해보세요. 액면 20만 원짜리를 발행했다. 발행가액은 24만 원. 사채 발행이 나왔네. 발행이 또 있다. 그죠? 빼야지. 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얼마? 20만 5천에 발행했다. 그죠?
액면 20만 원짜리. 액면 20만 원짜리를 발행했는데 얼마에? 22만 5천에 발. 요거는 무슨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네. 위에는 할인 발행이고 요거는 할증 발행이 나왔네. 그죠? 할증이 나왔네. 그러면은 차이가 2만 5천 원 생겼다. 요 2만 5천 원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플러스. 그죠? 20만 원짜리를 25천 원에 발행했다. 하고 나서 지금 이자율 나와 있고 1년 후에 이걸 상환했네. 마찬가지다. 그죠? 똑같이 하면 되겠네. 요걸 1년 상가하고 나서 상환했답니다. 그러면은 액면 이자는 몇 프로? 유효 이자는 몇 프로? 지금 몇 프로 나와 있죠? 액면 이자는 몇 프로죠? 예. 네. 그 15%네. 그죠? 유효 이자는 몇 프로? 10%. 요거는 10%, 요거는 15% 나왔다. 그죠? 여기 얼마? 3만 원 되겠네. 요건 얼마? 22,500원이다. 그죠? 할증이니까 여기 크잖아. 요건 마이너스 요거. 빼고 나면 얼마? 7,500원이죠. 그러면은 25,000원에다가 7,500원 빼니까 여기 얼마죠? 17,500원 되죠? 그럼 액면은 20만 원인데, 우리 이거는 할증이니까 이거 빼면 안 됩니다. 그죠? 더해야죠. 그죠? 21만 7,500원. 알죠? 그죠? 요걸 상환했다. 얼마야? 25만 원에. 갚아준 돈이 많네. 손해봤네. 손실 얼마? 32,500원. 사채 상환 손실이 생겼다. 32,500원 손실 4번 답이다. 할인 발행 알죠? 할증 발행 계산 문제. 뭐 발행가에 구하는 게 아는 거고 상가에 알았죠? 그죠? 57번 문제. 이런 문제는 내가 여기에 관련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 어렵죠? 그죠? 예,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건 이제 오류와도 관련되고 그죠? 한번 보세요. 사채를 할증만, 이쪽이네요. 할증 발행했답니다. 이쪽 이래 발행했는데,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을 유효 이자율 일법 대신에 증액법을 잘못 적용했다. 그러니 할증 발행을 하는데 여기 증액법이고 여기 유효 이자율법이다. 그죠? 이자율법인데, 문제가 보니까 상각 방법을 유효 이자율법 대신에 증액법을 잘못 적용했답니다. 그죠?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걸 했답니다. 초기에. 지금 초기잖아. 그죠?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걸 했다는 것은 자,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걸 했다는 것은 상각을 많이 했답니까? 적게 했답니까? 요걸 할 거 요거 했으니까 많이 한 거지. 초기니까. 그죠? 요래 상각할 거 요래 했다는 걸 상각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요걸 많이 떨었다 이 말이 결과적으로. 그죠? 상각을 많이 해 버렸다. 그만. 문제가 증액법 할 것을 유효이자율법 할 것을 요걸 했다는 거를 여기보다 여기도 크잖아. 상각을 많이 했다 이 말이지 결국은. 그죠? 문제가 요약하면은 그죠? 이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중 옳은 것 물었습니다. 그죠? 상각을 많이 해서 자 보세요. 할증 발행 상각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이익을 물어보네. 일단 수익은 이 상각이는 이 수익이니까 그죠? 이게 커지면 이익도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지, 그죠? 이익은 커지죠, 그죠? 당연히 이걸 많이 했으니까 수익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이게 커져버리면은 이게 커지 이걸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 뭐 당연히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게 커 이건 좀 적어지지, 알았죠, 그죠? 예, 이걸 많이 떨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요래서 사채 부분은 핵심 이거잖아. 그죠? 사채 하면은 우리 계산 문제하고 이론 파트하고 충당 부채. 이게 좀 부채 다다. 그죠? 그 외에 뭐 계산 과목 같은 거에 이제 우리가 기본 거기에 뭐, 그죠? 하여튼 해왔던 거고. 요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를 요래 정리하시면 되고. 그죠? 다음 보니까 이제 자본이다. 그죠? 자본. 일단 우리가 자본하면은 자본의 분류는 이래 우리가 이제 공부는 이래 왔죠. 그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특히 여기서 우리는 뭐 했다? 주식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해왔죠. 그죠? 주식 배당. 그죠? 자본하면 우리가 배당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있지만은 그 현금으로 배당할 수도 있고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이 있는데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현금 배당,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현금이 나갔다 보니까 당연히 자본은 이거는 감소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주식을 발행해 버렸으니까 자본은 변동이 없다 그랬죠. 요거는 자본이 감소합니다. 자본 총액이. 그죠? 주식 배당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이익금, 즉 이익여금을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자본금이 돼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가 되지만은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돼 버리니까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그죠? 자본 총액, 총계. 총액은 불변.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그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총액 불변이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 주식 배당인데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러면은 사회 유통 주식수, 주식수는 그만큼 증가되겠죠. 그죠? 액면은 변동이 없겠다.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핵심으로 해 왔습니다. 자본에서는. 예, 일단은 요래 보시고 나머지는 문제 보면서 또 우리 공부해 왔던 거니까 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58번. 58번은 실질적 정자다. 실질적 정자라는 거는 이 자본이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요게 감소하면은 실질적 감자. 요게 증가하면은 실질적 정자라 이랍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유상정자라 그랬죠. 대표가 뭐다? 주식 발행. 알았죠? 그러면은 이 자본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겠지 뭐. 주식 발행에 반대니까 매입. 주식 발행했던 걸 뭐 한다? 매입. 왜 매입했느냐? 없애기 위해서다. 그죠? 소각. 요게 실질적 감자다. 요게 이제 실질적 감자, 정자. 알았죠? 정자, 감자. 알겠죠? 감소 또는 감자, 유상 감자. 대표적으로 하나씩 딱 기억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58번 같은 문제, 그죠?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 하니까 요거는 뭐다? 매입 소각. 알았죠? 찾아라. 사와서, 사와서 뭐 없앴다 하는 거 찾아보세요. 몇 번? 4번. 1번은, 1번이 뭐냐? 주식 발행했잖아. 실질적 정자. 2번, 주식 배당. 형식적 정자. 3번도 무상정자도 형식적 정자. 5번, 형식적 감자. 1번은 실질적 정자고, 4번은 실질적 감자. 대표. 나머지는 모두 형식적이다. 알겠죠? 그리고 59번, 자본과 설명, 관련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1번, 주식회사 자본금은 주식 발행 시에 납입된, 이거는 자본금 액면이잖아요. 액면. 그 액면이니까 할인 발행도 있고 할증 발행이 있는데, 그죠? 그 현금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금액이. 그죠? 액면 발행일 때만 같아지는 거지. 그냥 틀렸다. 2번, 주식 배당을 하면은 이익여금은 감소.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지. 자본금은 증가되지. 여기 있잖아. 그죠? 주식 배당. 이익잉여금은 배당의 취급에 의해 주주들한테 배당 줬을 때만 감소한다가 아니고 결손금이 생기면은 결손금 전부 다 할 수 있죠. 그죠? 기업, 회사 운영하다 보면은 손해보잖아. 그거 메울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정자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이나 잉여금의 자본절이 방금 말씀드렸잖아. 실질적 뭐 말이 있다? 주식 발행만 있다 그랬잖아. 그죠? 실질적 정자에는 주식 발행. 알았죠? 잉여금의 자본 전입은 형식적 정자입니다. 실질적 감자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감소한다. 이 순자산이라는 자본을 말합니다.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감소하지만 형식적 감자에는 자본이 감소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틀림없네. 5번은 정답.
다음에 오른쪽 보면 뭐 불륜이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아래 보면 기타 박스를 보세요. 해기파제 보험 뭐 보까지 하면은 해기파제 보다 그죠? 요 중에서 우리가 해기파 해기파까지는 요거는 재분류한다 그죠? 나중에 손익계산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분류한다 하는 거고 4번과 5번은 재분류 자체를 안 합니다. 알겠죠? 갓 그대로 예, 4번 5번은 재분류 항목이 아니고 1번 2번 3번만 재분류 항목이다. 알죠? 제일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본금 9번에 한 거 있잖아 그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보괄손익 이래 구분했잖아 우리 그죠? 요 다섯 개를 나눠줬죠 그죠? 이 다섯 개 중에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와 손익거래로 구분한다면은 자본자 들어가 있는 거 1번, 2번, 4번 1번 자본금, 2번 자본잉여금, 3번 자본조정 있죠? 자본, 자본, 자본 세 개 들어있는 거 1번, 2번, 4번은 자본거래 3번과 5번은 손익거래를 합니다. 알겠죠? 1번, 2번, 4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 3번과 5번은 무슨 거래? 손익거래에서 발생했다 이러면 알겠죠? 그 자본거래가 뭐냐? 주식거래에서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죠? 다음 60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보면 무슨 문제죠? 자기 주식이네. 우리 회사 주식 내가 샀다 그죠? 자기 주식을 주당 2만 원 주고 샀답니다. 천 주를 자기 주식 천 주를 샀다 그죠? 한 주에 얼마 주고 샀느냐? 2만 원 주고 샀다. 2만 원에 샀다가 이걸 그죠? 요중에 600주는 팔았다. 얼마에 팔았죠? 2만 3천에 팔았다. 2만 3천에 팔고 나머지 400주는 예, 뭐 했죠? 소각해버렸네요. 그죠? 이거는 소각했다. 없애버렸다. 그죠? 매입 소각. 그렇죠? 요거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갖다 우리가 이래 한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따로따로 보세요. 일단 이거 뭐가 생길까요? 2만 원에 샀다가 2만 3천에 팔았으니까 뭐가 생기죠? 처분 이익 생기겠네. 그죠? 한 주에 얼마? 3천 원, 600주가 얼마? 180만 원이네. 이게 하나 답이 나왔네. 그죠? 180만 원이라는 처분 이익 찾아볼까요? 처분 이익은 180만 원 나왔네.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다. 그죠? 이렇게 그냥 찾고 문제 두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각했다. 요거 그죠? 요거는 요게 좀 어렵잖아. 그죠? 자, 우리 소각하면은 보세요. 없앴잖아. 우리 회사 자본금이 감소됩니다. 그죠? 요거 돈 주고 사 와서 없애 버렸잖아. 그런데 요게 살 때 자기 주식이었으니까 요걸 사왔다가 그 다음에 없애버렸으니까 자기 주식을 없앴죠. 그죠? 없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원래 요게 사와서는 자기 주식이잖아. 요걸 없앴다. 그죠? 없앴으니까 자본금이 감소되죠? 자, 요거 지금 소각했는데 요거 얼마에 소각했죠? 얼마에 사왔었죠? 예? 지금 우리가 1월 1일 날 사왔다가 요걸 언제 소각했죠? 5월 1일 날 소각했죠. 그죠? 얼마 주고 사왔던 거? 2만 원에 사왔던 거잖아. 그럼 여기 얼마? 800만 원이지. 그죠? 2만 원 주고 사왔던 거잖아. 400주니까. 맞죠? 그죠? 800만 원이고. 요거 자본금 하면서 뭐라 한다? 액면. 액면이잖아. 액면. 한 주에 얼마짜리? 5천이잖아. 5천원짜리잖아. 5천원짜리 400점 얼마? 200만. 자본금 항상 자본금은 액면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 액면 우리 장부 표시 알았죠? 액면. 차이 생겼네. 얼마가? 600만 생겼잖아. 요걸 뭐라 한다? 감자 차손. 알았죠? 감자 차손. 우리가 감자 차손한다. 그럼 여기 얼마 생겼다? 600만 원 생겼네. 답은 얼마?
1번이 답이잖아. 알겠죠, 그죠? 여기 조금 어렵죠, 그죠? 요거. 문제 두 문제입니다. 그죠? 61번. 옳은 것 물어봤, 1번. 주식 배당을 물었습니다. 기업은 주식 배당 아마 자본금 이 보세요.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 어떻게 됐다? 증가됐네. 1번 맞네. 정답. 주식 배당은 총 자본이 감소한다. 자본은 불변이다.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가 아니고 감소시킨다. 주식 배당하면은 주식 수를 감소가 아니고 뭐죠? 증가. 액면은 불변. 요거 가지고 문제 만들어놨잖아. 그죠? 다음, 이제 바로 내려갈게요. 62번. 그 주식회사가 결산의 결과 단기 순이익이 160만 원 생겼다. 금년에 우리 회사 이익이 160만 원인데 작년에 넘어왔던 잉여금이 140만 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300만 원이네. 300만 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다음 것이 처분했답니다. 여기서 뺐다. 그죠? 처분한다. 300만 원 가지고 주총회에서 처분합니다. 현금 배당 60만 원 하기로 하고, 다음에 주식 배당 100주를 한다. 그죠? 100주. 주식 배당을 100주 합니다. 액면 얼마짜리? 5천 원짜리 얼마? 50만 원. 50만 원 배당하고,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최저 금액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최저가 얼마?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요 현금 배당의 10%입니다. 그죠? 현금 배당의 10%니까 6만 원. 여기에 10분의 1이니까 6만 원. 그리고 별도 적립금 20만 원 한다면은 남는 금액 얼마 남느냐 묻고 있네요. 그죠? 요거 얼마 남았느냐 묻습니다. 묻는 거. 그 원리만 알면 뭐 간단하네. 그죠? 300만 원에서 요거 얼마? 190만 원이네. 그죠? 26만 원 하고 110만 원 하고 136만 원이네. 136만 원 빼니까 얼마? 164만 원 남았네. 답이다. 5번. 63번 하나 더. 같은 모양입니다. 62번과 63번. 잉여금의 처분 결의 내용인데 차기울 잉여금 얼마고 물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60만 원 있었고 그리고 정기울 잉여금이 40만 원 넘어왔죠. 그죠? 요거 더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다음 현금 배당 30만 원 안에 빼야지. 중간 배당도 빼야 됩니다. 그죠? 회기 중간에 하는 거 중간 배당도 마찬가지 배당 빼고 주식 배당도 빼야죠. 그거 빼고 그 아래 보니까 이미 적립금 해서만 빼야 되는데 뒷말을 하고 이미 이입액 그랬잖아요. 이입액 하는 말 뜻을 아셔야 됩니다. 옮겨왔다는 뜻입니다. 이. 이사 왔다 이 말이에요. 들러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금해놨던 돈을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임의적립금을 내가 이걸 배당하다 보니 요금이 좀 적겠더라. 그래서 내가 저금해놨는 걸 빼왔는 거. 그걸 이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죠? 그럼 요거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겠지.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죠? 이 이익 하는 건 플러스입니다. 다시 들러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익준비금 빼야죠. 그건 또 하나 있네. 임의적립금 어떻게 하고 빼고 알았죠? 그거 조심할 거. 200은 더 한다 하는 거 아시고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은 100만 원에다가 30만 원 빼고 10만 원 빼고 5만 원 빼고 더하기 8만 원 3만 원이니까 답 얼마? 50만 원 나옵니까? 예, 맞네. 그죠? 5번이 답이다. 알겠죠? 예. 요래서 우리가 자본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마무리 정리입니다. 그죠? 다음 뭐죠? 수익과 비용.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수익과 비용이다. 요 수익과 비용. 그죠? 요 수익하면은 인식 시기
비용의 인식 시기 요거 알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이론 문제잖아 그죠? 계산 문제는 공사 이익 구하는 거 그죠? 핵심이 이거잖아 이거죠. 포인트 알겠죠 그죠? 뭐 상품 하면은 판매한 날 하루 매출도 판매한 날이고 뭐 상품권을 회수한 날 뭐 우리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여기는 직접 대응 기간 배분 즉시 인식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이거는 뭐 설명 필요 없다 그죠?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문제 보면은 64번 인식 기준에서 잘못된 거 찾아봐라. 그거는 바로 답 바로 찾을게요. 4번이 답입니다. 용역 제공. 용역 제공은 완성 기준이 아니고 무슨 기준? 진행 기준.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65번 문제. 계약금 700만 원이다. 그 공사 계약 손익 얼마고 계약 손익 묻는 게 공사 이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계약 손익 얼마냐 공사 손익 얼마냐 알았죠? 같은 말입니다. 딱 문제 보니까 뭐가 안 돼 있네. 누적이 안 돼 있네. 그죠? 누적. 우리 공사 이익은 누적 원가법이라 그랬습니다. 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1년도에 공사비 150만 원. 2년도에는 450만 원이 아니고 얼마? 600만 원. 보통 3도는 안 무섭니다. 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냥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문제 물은 적도 없고 알겠죠? 그런데 밑에 주어진 걸 잘 보세요. 추가가 아니고 총입니다. 총. 추가는 빼버렸네. 그죠? 아 그리고 총 나와버렸네. 총 공사비가 600만 원이고 2년도는 750만 원이다. 그죠? 이래 나왔네. 공사 계약 금액은 700만 원 돼 있다. 그죠? 자, 1년도 공사에 구합니다. 그러면은 1년도에 보니까 700만 원에서 600만 원 남아 총 공사 이익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총 공사의 분의 실제다. 그죠? 60분의 15 25만 원 나왔네. 1년도 됐죠 그죠? 그 다음 2년도 보세요. 2년도 700만 원에서 요 750만 원이네. 오 이거는 뭐죠?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잖아. 그죠? 마이너스 50만 원 배분 안 한다 그죠? 적신식. 그런데 여기 누적된 거잖아. 누적. 요거 빼야지. 요거. 그죠? 빼고 나면 얼마? 마이너스 얼마? 75만. 정답. 끝. 답이다. 4번. 답이다. 그죠? 하나 더. 66번. 66번도 보니까, 누적 안 돼 있네. 고쳐야 되겠다. 누적으로. 고치고. 1년도. 그죠? 1년도 공사비가 20만 원이고, 2년도 공사비가 40만 원이 아니고 얼마? 60만 원이다. 요거는 추가되어 있네요. 그죠? 추가로 나왔네. 문제 모양. 그러니 65번 문제와 66번 문제. 문제 모양 이렇게 두 개입니다. 형태가. 65번은 추가가 없잖아. 그죠? 총 바로 주어져 있고. 66번은 추가 주어졌잖아. 그죠? 그 80만 원 이렇게 주어진 문제. 문제 모양이 두 가지 다 가는 거 아시고 요게 60만 원이다. 그죠? 우리가 총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총 나온다. 그죠? 총 공사비는 얼마? 100만 원 이거 얼마? 120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계약 금액. 공사 계약 금액은 18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자, 묻는 말이 뭐죠? 공사 수입 묻잖아. 에이? 이 문제는 지금 공사 이익을 묻는 문제고 66번 문제는 보니까 뭘 묻는다 지금? 공사 수익을 묻잖아. 알겠죠? 조심하라 그랬죠? 공사 수익. 이런 거 하나씩 그죠? 알고 나면 쉬운데 이런 거 놓치고 그죠? 답이 틀리버리잖아. 그 문의 공사 수익이잖아. 수익. 그 얼마 곱하기?
1년도 얼마 곱하기? 그렇지. 얼마 곱하기? 그렇지. 이거 하면, 이거 빼운 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80만 원 하면 안 돼. 얼마 곱하기? 180만 원 곱하기. 그죠? 공사 수익이니까. 공사 이익을 물었으면은 80만 원 곱하기 해야 되고. 그죠? 그거 똑같다. 총분의 실제 10분의 2 하니까 36만 원. 2년도도 마찬가지. 180만 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12분의 6 하니까 90만 원 나왔네. 전년도 요거 빼야죠. 빼고 나면 얼마? 54만 원 정답 답이다. 그죠? 4, 5번이 답. 요렇게. 예, 하나 더. 67번. 그 손익 계산서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손익 계산서 우리가 비용 수익과 비용인데 요 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죠? 성격별 분류가 있고 또 하나 뭐 기능별 분류가 있는데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했다? 매출원가 분류를 하기도 한다 그죠? 알았죠? 성격별 분류와 기능의 분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에 비용은 성격별과 기능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능별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매출원가 분류를 한다. 요 성격을 하는 거는 잡비가 얼마, 광고료가 얼마, 성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하던 방법, 그죠? 요게 성격별이고, 요거는 말하면 묶음별로 한다 그랬잖아, 그죠? 묶음별로. 원가, 사올 때 원가 얼마, 이런 식으로. 원가 얼마 더 가고, 알겠죠? 또, 그 다음에 요거 묶음별, 얼마 더 갔다, 이런 식으로. 응? 운송비가 얼마, 보관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요거 기능별로 불러야겠다. 요래 했을 때,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원가에 들어가는, 요게 들어간, 요게 또 잡비가 얼마, 광고료 얼마, 소품이 얼마, 요게 또 잡비가 얼마, 광고료 얼마, 요게 얼마, 잡비, 요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죠? 요래 같은 게 기능별이다. 그렇지. 요것만 얼마 되잖아, 요것만.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복잡죠? 기능별이 복잡지. 두 번 해야 되는 거, 그죠? 요게 더 복잡지만은, 우리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요게 더 뭐죠? 유용한 정보다, 그죠? 요게 유용한 정보고, 자, 기능별로 했을 때는 다시 뭐를 했다? 성격별로 했잖아. 그죠? 기능별로 한 경우에 성격별로 했잖아, 그죠? 했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기능별로 한 경우에 요래 다시 분류했습니다. 에, 알겠죠? 그죠? 요게 더 유용한 방법이다. 우리 법에서는 둘 다 인정해준다. 성격별과 기능별이 있다. 요게 더 유용한 방법이다. 기능별을 했을 때는 뭐로 다시 해야 된다? 성격별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요 내용.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고개 67번. 고 67번 문제 보기 전에 고 바로 위에 쩌맨한 글씨 한번 보세요. 1번, 2번에 보면은 비용은 성격의 분류와 기능의 분류가 있다 했는데 그 매출과 분류를 갖다 그거 잘못 갖다 놨네요. 그죠? 매출과 분류를 어디 가야 되죠? 기능의 분류로 가야 됩니다. 그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알겠죠? 요 밑에 와야 되는데 그거 순서 바뀌어버렸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성격의 분류에 매출과 분류가 아니고 기능별 분류에 매출과 분류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아래 67번 문제. 틀린 거 찾아봐라. 비용을 성격별 분류법은 기능별 분류보다 정보 이용자에게 보다 목적적한 정보를 제공한다. 틀리신 거 맞습니까? 방금 했는데 어느 게 더 유용한 정보다 그랬죠? 요거를 그랬잖아. 그죠? 그거 틀렸잖아. 1번 틀렸다. 알았죠? 네. 나머지 읽어보시고. 68번. 자, 68번 문제는 우리 이 문제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잖아. 그죠?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다. 그죠? 요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우리 수익에서 단기에 발생한 이 수익에다가
단기에 발생한 비용을 빼면은 요걸 빼고 나면은 우리 뭐라 하죠? 단기 순이익을 한다. 이 단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은 빼면은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총 포괄 이익을 한다. 그죠? 이때 요거 구해 봐라. 문제가. 그죠? 그죠? 문제. 요것도 우리 시험에 뭐 자주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 두 번 나왔죠. 그죠? 예. 요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죠? 요대로는 뭐더라? 해, 기, 파, 제. 남은 점은 여덟 가잖아. 알죠? 그죠? 요게 기타 포괄 나타내는 게 이제 손익, 무슨 손익 계산서다? 포괄 손익 계산서를 한다. 자, 그러면은 대입할게 보세요. 이익이 생겼네. 100만 원. 물건 팔고 이익 생겼다. 그죠? 그리고 아래 기업. 매출 채권에 의해 돈 떼있네. 18만 원 비용이 발생했네. 대손상각비. 니은 손익, 단기 손익 평가 손실 4만 원 생겼다. 비용 4만 원 생겼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여기 들어가야죠. 여기 얼마? 5만 원 생겼다. 요거 5만 원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음에 티귿.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이자 비용이잖아. 그죠? 5천 원 생겼다. 그리고 사채 이자도 15,000원 생겼다. 내놔 사채 이자. 그럼 결국 2만 원 생겼네. 그죠? 보험 차익이 5만 원 생겼다. 수익이죠. 그리고 장부 금액은 90만 원인데 99만 원 평가, 재평가, 재평가 잉여금 생겼네. 잉여금, 잉여금 어디로 간다? 기타 포괄 이익이죠. 잉여금 생겼네. 그리고 종업원 급여 50만 원 비용이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죠. 예, 끝났다. 그죠? 계산해 보세요.